해도 뜨지 않은 이른 아침 제주도의 230개 투표소 중에 하나인 한림체육관을 찾았습니다. 이야, 지금 5시 26분이에요? 네. 아, 저렇게 일찍 가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전투표도 하셨겠지만 오늘은 본투표가 있는 날이거든요.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저와 함께 샅샅이 찾아가 볼까요? 아, 새벽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투표가 시작되기 전 투표소 안에는 잔뜩 긴장감이 서렸습니다. 투표함과 기표소는 이미 준비 완료. 올해 유독 길어진 비례대표 투표용지도 눈에 띄네요. 분주하네요, 이분들은 정말. 몇 시에 오셨겠어요? 와, 진짜. 6시가 되기 전 마지막 확인 작업에 들어섰습니다. 꼼꼼하게 투표자 명단도 다시 한번 체크하고요. 공정한 선거 과정을 확인하고 감독해줄 투표 참관인들도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투표 참관하시는 분들도 와서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투표 참관인들의 첫 번째 업무는 특수 봉인지 서명하기. 특수 봉인지란 한번 붙였다 떼면 훼손 표시가 나타나도록 제작된 특수 재질 스티커인데요. 투표관리관과 투표 참관인의 서명이 기재된 특수 봉인지는 투표함, 투표지 분류기,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출입문을 봉인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투표 준비, 가장 중요한 활동이 남았다고 하는데요. 인사. 우리 한림읍 제7투표소 투표사무원은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투표 참관인들에게 안내사항을 전달하고 알려주면 준비 완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님. 아, 형님. 오늘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림에 또 제일 멋있는 형님이신데, 여기 지금 투표 관리관으로 지금 와 계세요. 예. 아, 투표 관리관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네. 투표소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을 총괄해서 책임져서 하는 일을 합니다. 와, 그러면 지금 몇 시부터 나와서 이렇게? 제가 1시 반에 일어나서. 1시 반에? 네. 오후 1시 아니에요? 네. 새벽 1시 반에 일어나서 여기 3시 반에 왔어요. 대단하세요.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을 안내하고 투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해 주시는 투표 사무원분들인데요. 투표하러 오시면 이분이 누군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나서 그다음 도장 날인 받고 그다음 투표하고 그다음 투표함에 집어넣고 투표까지 모든 그 일을 하는데 우리 선거 사무원들이 하는 일이 그거고 그다음 이 투표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참관인들 또 오셔서 그분들이 우리 하는 일을 또 감시랄까 하든 그 절차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죠. 이제 투표 끝나면 투표함 들고 개표소까지 이제 수송을 해야 되죠. 와, 수송일까지. 그거 절차가 완료해야 제 업무가 끝납니다. 투표 참관인으로 참여해 주신 지역 주민분도 만나보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금 투표 참관인으로 나와 계신데 이게 굉장히 젊으신데 이게 혹시 그 전에도 참관인 해보셨나요? 개표 참관인은 해본 적 있습니다. 아, 개표 참관인은 했는데 투표 참관인은 처음이다. 네, 맞습니다. 그럼 개표 참관인은 그래도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네, 구경도 맞아요. 하고 재밌는데 이거 좀 약간 계속 앉아만 있어야 돼서 지겹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투표하시는 모습들 그냥 보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한 표 한 표가 쌓이는 모습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떤 마음으로 또 이게 참가하시게 됐나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초등교사를 준비 중이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또 꽃이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또 제가 가르치려면 이 과정들을 제가 또 직접 경험해 보고 싶어서 그런 점에서 또 이제 참관에 또 신청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6시가 되기도 전인데 투표하시기 위해 주민분들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삼촌 투표하래 한 번씩? 예예. 투표로 지금 아직 해도 안 떠신데. 예예. 알았어. 알았습니다. 6시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6시 되면 하는 거예요? 예예예. 이래 6시 다 되겠어요. 투표 오픈런이네요. 5시 반에 왔습니다. 이때. 아, 투표하러 5시 반에 오셨어요? 예예. 아직 6시가 안 돼가지고 지금 기다려가지고 지금 투표하시려고. 예예예. 이렇게 일찍 오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투표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삼촌은 이게 지팡이도 용 지팡이네요. 아, 다리가 불편해 그. 이게 거렁업디가. 네, 아니 자동차 기. 아 기가. 그럼 이거 어떤 마음으로 이거 저 선거 어려업디가? 아 투표는 해야지 자기 주권인데. 아 투표는 해야지 자기의 주권인데 정답입니다. 투표는 해야지 자기의 주권인데. 와. 아이고. 아이고 복장이 이거 어디? 아이고 이거 장화 신고. 파티 갈 거요. 대파 신그러. 대파 신그러? 아이고. 야 바띠 가져라는 형 인칭 나옵디가. 아니 이거 아침 일찍 회사 갈 거 아니 이거. 아직 여섯 시도 되기도 전에. 그다음 우리가 형 먼저 집으로 들어갈 거지. 맹심어요. 일하셔야 되니까. 아 이거 동명 사람들이 미리 필요하고 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직장 가는 사람은. 빨리 나왕 우리 고치 일찍 갈 거고 늦게 아무 데도 안 가는 사람은 낮에 늦게 왕 해도 돼. 아, 그럼 안 하면 어떤 돼요? 안 하면 안 되지.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딱 찍어야지. 이야, 맞지. 그 당연하지. 그럼 다 나왕은 흡수해? 한마디 흡수. 예, 우리 마을 어르신들 다 나왕 한 표 딱 찍어주세요. 그 사이 투표소 안에서는 투표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빈 투표 용지함을 봉인하는 작업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 함이 저렇게 생겼군요. 텅 비어있는 투표함을 다 같이 확인한 후 자물쇠로 꽁꽁 채워두는데요. 투명한 선거를 위해 한 번 더 확인한 뒤 함께 서명한 특수봉인지를 붙이면 비로소 투표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드디어 투표 시작! 6시 땡! 줄 서서 기다리던 주민들도 투표를 위해 안으로 들어서는데요. 가장 먼저 들어오면 신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 투표함에 넣어주면 투표 끝! 그리고 이곳은 할리밀리 노인회관인데요. 이곳을 찾은 이유는 바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 권리를 지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증 들고 저희 동네로. 생각보다 할림이 크고 넓습니다. 제 투표소는 할림체육관이 아닌 할리밀리 노인회관이었는데요. 소중한 나의 권리를 행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개표가 진행될 한라체육관을 찾았는데요. 이 긴 줄 보이시나요? 제주시 142곳 투표소에 투표함들이 속속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투표함을 옮길 때가 제일 조심스럽대요. 괜히 오해받을까 봐. 민감하죠. 도착한 순서대로 접수를 하고 개표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2도1동 투표소에 투표함이 가장 먼저 도착했더라고요. 투표록을 붙인 투표함은 안으로 들어와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 후 개표 참관인들 입회하에 투표함이 개봉됩니다. 와, 드디어 열립니다. 대박입니다. 우르르 쏟아지는 유권자들의 소중한 표들. 일일이 수작업을 거쳐 투표용지가 분류되는데요.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 개표 사무원들 뒤에서 매일 눈으로 살펴보는 개표 참관인들입니다. 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이번 선거에서부터 수개표 작업이 추가되었는데요. 기계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심사하기 전에 사람의 손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 각 후보들의 득표수를 확인한 후 유효표와 무효표 그리고 재확인표를 대상으로 투표용지를 다시 한번 수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은 심사계수기의 차례. 심사계수기를 이용해 유효투표지가 정확히 분류됐는지 확인한 후에야 득표수가 쉽게 됩니다. 30년 만에 수검표 절차가 부활되며 개표 시간은 더뎌졌지만 더 공정하고 더 믿음 있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다른 한쪽에서는 비례대표 투표용지 확인이 한창인데요. 올해 유난히 더 긴 비례대표 용지는 100% 수개표로 이루어졌답니다. 한 표 한 표 꼼꼼하게 확인 또 확인하는데요. 명확하게 의원이 해당되면 해당돼요. 그래도 뭔가 애매하다 싶으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님이 출동합니다. 예, 이게 진품 명품 시간이 아닙니다. 지켜 이번에 찍혔네요. 기표 용구 맞네. 기표 용구 맞아요. 기표 용구. 그게 기표 용구예요. 기표 용구로 이제 원형 자체가
기표연구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 원형이 이렇게 돼 있는 게 뚜렷하게 저기는 보이니까 그거는 이제 아까 그 해당 번호에 유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표는 이렇게 따로 분류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져간다고 해요. 그리고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제주시 아라동은 분홍색 투표용지가 한 종류 더 있던 것 아시죠? 늦은 밤까지 개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민의 선택을 받은 3명의 당선인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욕심만 채면 안 되잖아. 할림은 뭐니 뭐니 해도 그 악취. 그 하나 진짜 해결해줘서 공약들을 잘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제주의 4년을 책임질 3명의 당선인들, 이들과 함께 앞으로 제주에 불어올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기대해봅니다.